매일 밤 집으로 돌아와 밀린 집안일을 한 차례 끝내고 나면 야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그녀. 20년의 세월이 흘러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건강에 대한 걱정과 후회뿐입니다. 일단 나 내 몸에 병이 생기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만약에 아파서 누워 있다면 제일 고통스러운 건 저보다는 제 자식들이잖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는 내 자식들이. 마음 아파하니까.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옥선 씨가 식사 전 혈당 검사를 합니다. 지난해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이후 하루 한 번 혈당 체크를 꼭 하고 있다는데요. 당뇨에 거의 넘어가는 상태죠. 국수나 막 떡 이런 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있으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200이 넘어가요. 상옥 씨는 요즘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을 때면 양배추를 잘게 썰어 달걀을 넣고 부침개를 만들곤 합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 이후 생긴 또 하나의 변화라는데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먹고 있어도 배고픈 것 같고 먹고 돌아서면 또 바로 배고파요. 그래서 당 수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혈압도 올라가고 비만. 매 끼니 잡곡밥에 당 지수가 낮은 채소 반찬이 주를 이룹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식단에 큰 변화가 생긴 건데요. 옛날에는 프라이팬 갖다 놓고 고기 굽고 그다음에 밥도 흰밥, 하얀 쌀밥 먹고 아니면 어떤 때는 국수를, 저는 국수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국수를 그냥 남들은 요만큼 먹는데 저는 요만큼 크게 삶아서 한 그릇씩 먹고. 아, 이제는 내가 조금 예전보단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다 바꿨죠, 식사 습관을. 고기와 밀가루 음식을 달고 살았던 그녀가 체중과 혈당 관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꾼 것이죠. 가장 살펴고 싶은 부위는 어디예요? 뱃살이죠. 왜 별로 안 나와요? 아우,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렇다면 옥선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김옥선 씨는 72kg이 넘었고 혈액 검사 결과 렙틴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이 좋아지면 무조건 다 좋아질 수치들이고, 체중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뭐 저희가 쉽게 하는 방법으로서 단백질 늘리는 방법, 그리고 뭐 점심하고 저녁 사이 간식 드시는 방법 이런 거 하고,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될 걸로 설명드리는 거는 단 음료나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양이 체크가 되지가 않고 들어가자마자 딱 혈당 피크를 올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살이 찌면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옥선 씨. 실제로 비만의 척도인 BMI 지수가 높아질수록 당뇨병의 위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시작에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다는데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중에서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렙틴인데요.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뇌에 작용하는 호르몬으로 식욕 억제에 기능을 합니다. 이 렙틴의 수치가 낮으면 식욕 조절에 실패하기 쉽고, 또 반대로 너무 높으면 렙틴의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상옥 씨와 김옥선 씨 모두 렙틴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우리 뇌에 배부름 신호를 보내 식욕 조절을 도와줍니다. 만약 렙틴 분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식욕 조절에 실패하면서 쉽게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렙틴 분비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뭘까요? 장의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이 LPX라는 독소를 내뿜는데요. 이 독소가 혈액 내로 들어가
식욕조절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방해하면 식욕조절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과식을 유발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비만주의 체중을 감량시킨 뒤 유해균을 주입하자 더 빠르게 더 많이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반복하게 되면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장내 유해균이 LPS라는 독소를 내뿜게 되고 이 독소가 혈액내로 들어가 지방세포의 렙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게 되면 식욕조절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요요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건강 다이어트에 있어 장내 세균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